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생명공학기술, 일명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BT는 생명현상과 산업의 절묘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공학은 무병장수 또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어서 현재보다도 미래에 더 큰 빛을 발할 학문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영화 속 판타지가 현실로 나타난 생명공학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생명공학 하면은 DNA를 다루는 뭐 유전공학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예, 그 DNA 다루는 유전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유래한 모든 것들, 세포나 뭐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물질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걸 모두를 아우르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아, 유전공학보다 더 큰 분야의 학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나흘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를 통해서 생명공학의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강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현 교수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를 지금 이용하는데 컴퓨터 기술이 어떤 특정 전문 분야라고 생각은 안 하죠. 맨날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컴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공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맹이라고 그런 용어가 나온다고 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니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서. 이게 일어난 때가 2001년 9월이니까 지금부터 딱 한 10년 전쯤 됐네요. 이게 일어날 때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이게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맨 그 TV나 이 신문, 매스컴에서 연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가 그런 논의들이 TV 토론이나 신문지상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SA Today라는 그 신문에서 제가 올린 건데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들이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뭔가 좀 놀랍고 예측불허하고 그런 건데 오 저거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들 속에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행히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는 생명공학 분야 랑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것들 있나요? 생명공학 관련된 영화. 예, 예, 주라기 공원. 예, 빙고. 예, 주라기 공원 마치셨습니다. They're flocking this way.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멸종된 공룡인데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영화에서 설명을 하는데 옛날 옛날에 공룡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공룡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모기도 살고 있어서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고 배불리 포식을 한 다음에 포만감에 젖어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 진액이 흘러내려 갖고 모기가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굳어지는데 여러분 호박이라는 보석 아시죠? 그 한복 마고자 단추하는 호박이라는 보석이 되는데 이 광산의 광부들이 그 호박을 캐 보니까 그 호박 속에 모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는 아까 공룡의 피를 빨아 먹었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공룡의 피가 들어 있고 그 속에 이제 공룡의 DNA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기 공원의 과학자들이 호박 속에 들어 있는 모기 속에 들어 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 있는 공룡의 DNA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지금 이제 실험실에서 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손상된 부분은 이 개구리 DNA를 좀 빌려갖고 메꿔넣어갖고 완벽한 공룡의 DNA를 만들어서 그 공룡의 DNA를 가지고 공룡을 만들어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 속의 얘기인데 아주 비슷한 작업이 과학기술 실험실에서도 유사한 이런 그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구상의 멸종한 생명체 중에 이 공룡도 있지만 또 매머드라는 놈이 있는데 그러면 공룡은 좀 살려내기 힘들겠는데 매머드는 좀 만만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매머드를 한번 살려내보자. 매머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옛날에 살았던 데가 시베리아인데 이 시베리아는 굉장히 날씨가 추운 데죠. 근데 이 공룡보다 매머드의 장점이 뭐냐면 DNA를 얻기가 쉽다는 거죠. 이 땅을 파보면 옛날에 그 매머드가 놀던 고향이라 갖고 그 밑에 이제 매머드 사체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영구 동토층이 있기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연 냉동고죠. 우리 고기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디다가 보관해요? 냉동고에다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연 냉동고 땅 밑에 잘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갖고 그 매머드의 이 사체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DNA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공룡은 아까 이상하게 했잖아요. 뭐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뭐 DNA를 끄집어냈는데 그보다 훨씬 쉽게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시베리아 막스노아에서 발굴한 매머드의 조직에서 DNA를 분리해내는 작업이다. 매머드의 체세포에서 손상이 안 된 핵을 추출한 뒤 체세포에서 손상이 안 된 핵을 추출한지 체세포라는 건 뭐냐면 체라는 게 몸체자예요. 우리 체육, 체격, 뭐 체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세포라는 건 이건 몸에 있는 어떤 세포. 근데 세포 속에 핵이 있고 DNA가 그 핵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매머드의 체세포에서 손상이 안 된 핵, DNA가 들어 있는 핵을 분리해서 그럼 정보는 거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걸 분리해 갖고 코끼리를 이용을 하자는 거니까 공룡에 비해서 또 매머드가 장점이 뭐냐면 매머드는 멸종했지만 매머드의 사촌격인 코끼리가 아직 지구상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이용을 하자. 그래서 코끼리의 난자를 채취를 해갖고 코끼리 난자 속에도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DNA 있으면 그 코끼리 DNA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정보가 그 코끼리의 핵 속에 있으니까 그 코끼리 난자 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핵은 빼내고 대신에 매머드 핵을 집어넣으면은 매머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난자는 코끼리의 그 난자 껍데기 영양분만 제공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난자를 코끼리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해서 코끼리가 새끼를 뵈서 새끼를 낳으면은 코끼리를 낳지 않고 매머드를 낳겠다. 이게 지금 이제 작전인 거죠. 이게 성공했어요? 아직 성공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기사를 보면 제목이 Let's make a mammoth. 뭐예요? 매머드를 만들자. 어디서부터? DNA로부터 매머드를 만들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요 맨 위에 보면은 2008년 11월 20일 날짜로 네이처라는 잡지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뭐 네이처 사이언스 그런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 그 세계 최고 과학 기술자들이 논문 한 편 평생 내봤으면 하는 그런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Let's make a mammoth. 매머드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 아니야. 섣두른 얘기 저기다가 했다가 막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름대로 기대감을 있고 그런 근거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인데 요 앞에 기사 앞부분을 내가 발췌해 갖고 조금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in 1990, 1990년에 The late Michael Crichton. Michael Crichton이라는 분이 이분이에요. 옆에 사진에 있는 분. 1990년에 late Michael Crichton.
또 고 마이클 크라이튼이 이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분은 여기 보면은 2008년 11월 4일 날 66세를 일기로 타계를 했어요. 근데 아까 이 기사가 2008년 11월 20일 날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전쯤, 이 기사 나오기 2주 전쯤 돌아가신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기 힘들 때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과대학 나와갖고 의사가 됐어요? 아니에요.